수산물이나 실제 사건 이야기 또는 연쇄 살인범들 추적, 범인 추적,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링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희소식이죠. 2019년 8월 16일 내일이네요. 2년 만에 돌아오는 범죄 심리 분석 드라마, 미국 드라마 마인드헌터의 실제 인물들과 실제 사건들을 잠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마인드헌터 시리즈는 미국이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개념의 연쇄 살인범들이 출현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연구의 시작에서 출발을 합니다. 1970년대 초반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95%는 주로 이제 국내 강력 사건, 강도나 강간 같은 단발성 범죄이거나 이제 지인들 사이에서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당시 한국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은 치정, 원한, 금전 이세 가지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연쇄 살인범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미국은 70년대 들어면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사이코패스들이 출몰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요. 한국은 이보다 더 늦은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사이코패스들이 출몰을 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 반경 7km 이내에서 부녀자 6명을 강간살인한 공주 연쇄살인 사건의 강창구. 그리고 이제 희대 사건이 터지죠. 이놈만 생각하면 약올라 죽겠는데,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대부터 70대 여성 9명을 잔인하게 강간살인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한국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치정, 원한, 금전만으로 인한 살인 사건만 이제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연쇄 살인범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못 잡는 거겠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과 당시 미국 사이코패스들과 비슷한 유형의 그 사이코패스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수법과 속임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많이들 봐주십시오. 마인드헌터 시리즈에 기반이 되는 인물들과 에피소드는 실존 인물들과 이제 실제 사건을 근거로 제작된 논픽션 드라마입니다. 마인드헌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캐릭터는 두 명의 남자 요원입니다. 홀든 포드와 빌 텐치. 이제 홀든 포드는 영상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핸섬하게 생긴 신입 요원, 그리고 이제 빌 텐치는 덩치 큰 베테랑 요원입니다. 홀든 포드와 빌 텐치는 실존 인물 FBI 특수 요원이자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레이슬러와 존 더글라스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캐릭터입니다. 핸섬하게 생긴 신요원 홀든 포드는 로버트 레이슬러고 빌 텐치는 존 더글라스에게 이제 영감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이두 사람의 실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FBI 특수 요원이자 프로파일러인 존 더글라스와 로버트 레이슬러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퀀티코의 FBI 행동과학 부대의 일원이 되고, 이제 이 둘이 현지 관할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이제 감옥을 방문해서 악명높은 연쇄 살인자들을 인터뷰할 이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제 악명높은 살인자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살인자들의 특징과 행동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인터뷰를 할 때는 레슬러랑 더글라스랑 같이 들어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더글라스와 레이더는 이제 둘다 자기가 바라보는 그 범인에 대한 그 관점이라든지 생각을 이제 각자 이제 집필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죠. 저도 이제 레이슬러의 책이 하는 건 있는데 이겁니다. FBI 심리 분석관. 이게 1994년도에 발행이 됐으니까 25년 정도 된 책이네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산 거는 2001년이니까 한 18년 전에 샀던 책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나이 때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좋아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존 더글라스는 마인드 헌터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이제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술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작품을 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연쇄 살인범들을 아니면 그 살인자를 이해하고 싶다면은 희생자를 바라보면 알수 있다. 그 희생자들의 그 희생당한 모습이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존 더글러스랑 레슬러는 그 대량 살인자 그리고 이제 암살범 또는 이제 연쇄 살인범을 포함한 이제 여러 유형의 이제 범죄자들에게 이제 접촉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서 살아남은 피해자를 그들에게서 이제 살아남은 일부 피해자들과 그리고 이제 희생당한 피해자들 118명의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범들이 무슨 목표로 살인이 어떻게 계획이 돼서 저질러졌는지, 그리고 이제 살인자들이 살인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살인자들이 어떤 종류의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살인사건 나기 전에 어린 시절이라든지 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들의 인터뷰에 동의한 이제 남자 연쇄 살인범들은 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헌터에서 나오는 에드먼드 캠퍼. 에드먼드 캠퍼는 이제 인터뷰에 동의한 36명의 남자 중 이제 한 명이었는데 이제 레슬러랑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레슬러는 인터뷰를 할때좀 과감하게 하는 성향의 스타일이라 이제 연쇄살인범들이랑 인터뷰를 할때 약간의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먼드 캠퍼랑 이제 레슬러랑 두번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인터뷰를 할때 레슬러는 이제 스스로 나는 좀 캠퍼랑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혼자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레슬러는 캠퍼랑 이제 단둘이 이제 작은 감옥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4시간 동안 거기 갇히게 되는 거죠. 호출 버튼을 막 눌렀는데도 이제 경비원이 이제 오지도 않고 이제 소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캠퍼가 레슬러에게 이제 겁을 줍니다. 이제 캠퍼가 레슬러에게 긴장을 풀어라 라고 말을 한 다음 지금 내가 흥분을 하면은 넌 정말 혼날 거야, 안 그래? 내가 내 머리를 날려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경비원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캠퍼는 시체랑 성관계를 하고 막 시신을 막 토막내는 그런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참수는 기본인 연쇄 살인범. 나중에 이제 결국 경비원이 왔고 캠퍼는 레슬러에게
단지 이제 농담한 것뿐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후로 레슬러는 다시는 캠퍼랑 인터뷰를 하러 갈때 이제 혼자 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더글라스도 캠퍼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인터뷰한 교도소 수감자들 중 이제 가장 똑똑한 사람 중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캠퍼는 청소년 시기에 IQ가 136이었고 성인 시절에는 IQ가 145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 이야기고요. 이제 논픽션 드라마에서는 인질 협상가 이제 홀든 포드가 인질 협상가 홀든 포드와 이제 베테랑 요원 이제 빌 텐치 파트너십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악명높은 연쇄살인범들을 순차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이제 그들과 면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수사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원본은 1980년도 당시 FBI 수사국장 책임자인 마크 올 샤커와 존 더글라스가 함께 집필한 마인드 헌터,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 사냥꾼이라는 그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연쇄살인범들의 윤곽을 그리는 보고서를 개발하고 확립하는 데 이제 도움을 많이 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FBI 요원으로서 존 더글라스의 삶과 그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인터뷰한 악명높은 연쇄살인범들의 이제 그 마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헌터의 지금 시나리오 작가는 존 더글러스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시리즈의 스토리의 기반을 구상해 나가고 있고요. 존 더글러스는 범죄 심리학 관한 책을 쓴 최초의 전문가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레이슬러는 1970년대 행동과학 부분의 FBI 요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연쇄살인범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설 작가인 토마스 헤리스에게 한니발 렉터의 그 캐릭터의 등장에 대한 이제 조언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둘이 함께 FBI에서 함께 일을 했고, 근데 이두 사람이 이 부분야에서의 그 최초 개척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심리 분석을 하고 이제 추적을 하기 전에, 선구자들은 이제 FBI 수사국의 하워드 데텐과 팻 멀러니, 그리고 이제 로이 헤이즐 우드라는 이제 요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레슬러랑 존 더글라스가 이제 완성해 가는 단계였다. 하워드 넨테는 이미 1986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은 FBI 아카데미의 전 연방 수사국의 이제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르쳤던 수업은 오늘날에도 이제 행동과학 단위와 이제 가해자들의 그 프로파일링을 형성을 하는데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팻 멀러니는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2016년 9월 7일에 이분도 미국 연방수사국의 특수요원 및 강사로 FBI 아카데미에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하고 이제 하워드 넨테는 1970년대와 80년대 FBI 범죄 프로파일링을 개척한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 헤이즈 우드는 우드 우드는 이분도 돌아가셨네요. 2016년 이제 4월 18일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이제 FBI 성범죄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하는데 이제 선구자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실존 인물들과 이제 선구자들과 그 선구자들이 남긴 수사 기법을 이제 완성하는 이제 FBI 실제 수사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홀든 포드와 빌 텐치였다.
그 남자 캐릭터 두 명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여자 캐릭터인 심리학 교수가 나오죠. 윈디카. 윈디카 박사는 실존 인물이 있어요. 강강 피해자의 외상평가 및 치료의 개척자인 앤 울버트 버지스 박사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여성 박사는 1970년대 보스턴 시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병원을 기반으로 한 위기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공동으로 창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이제 범죄 피해를 받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심리 프로그램을 랑 이제 피해 의식이라든지 이런 후유증을 이제 실험을 한 거겠죠. 이제 그녀의 이제 실험의 결과로 버지스 박사는 연쇄 살인범에 대한 현대 심리 프로파일링을 개발을 하게 되고 이제 존 더글라스랑 로버트 레슬러와 행동과학부서의 FBI 요원으로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헌터에서 함께 일하는데 실제로도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이제 버지스 박사는 이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겠죠. 이분은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고요. 현재 83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반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었으며 정액이라든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과학 수사를 하려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4년도에 미국 희대의 사이코패스가 출연을 하죠. BTK, 데니스 레이더에 의해 처참히 농락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BTK 데니스 레이더의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4편까지 올라갔는데 한 10편까지 나갈 것 같아. 이 사람은 너무 쎄. 이 사람은 너무 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내노라는 프로파일러들이 BTK 레이슬러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빗나갑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자, 그러면 당시에 프로파일러들이 미국 그 당대 프로파일러들이 데니스 레이더의 그 프로파일링이 빗나갔는데 그후 13년 후인 1986년도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의 연쇄 살인범 화성 사이코패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그 당시 그 프로파일링이 과연 맞을까? 미국이 빗나갔다 해서 한국도 빗나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검거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한국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범을 범인상 분석, 프로파일링을 했던 그 내용이 빗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빗나갔으니까 못 잡았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헌터에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연쇄 살인범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드먼드 컴퍼, 연쇄 살인범이죠. 드라마 중에서는 이제 샌드위치로 이제 농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즌 1에서 나오는 연쇄 살인범으로 이제 별명이 여대생 도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시즌2에서도 주요 주제로 에드 캠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시리즈에서 보여지는 이제 그가 어머니로부터 학대받은 그런 내용은 이제 사실이고요. 캠퍼의 첫 번째 살인은 이제 할머니를 머리에 총을 쏘고 이제 칼로 세 번을 찌르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까지
이제 살해 후 자수를 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고요. 편집 증 정신분열의 진단을 받고 이제 정신과 클리닉에 입원을 해서 이제 모범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테스트에서 정신병 감별 진단 테스트에 28개 항목의 그 답을 모두 외워서 이제 의사를 속이고 이제 21살에 석방이 되고 석방이 된후 3년 후부터 이제 연쇄 살인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특징은 학교라는 환경을 이제 선호를 했고 5명의 여대생과 1명의 여중생을 납치해서 시체를 참수를 하고 토막을 내고 이제 시체들과 이제 성관계를 맺는 그런 변태짓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어머니를 살해를 하고 또 어머니의 친구를 살인을 하고 이제 자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시체를 강간을 하고 이제 목을 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수한 머리를 선반에 올려놓고 이제 다트를 던지면서 즐거워하고 또 목젖을 뜯어서 이제 음식물 처리기에 넣어서 갈아버리고 그리고 뭐 토막난 시체의 항문과 성교를 하는 등 이제 끔찍하고 이제 잔인한 행위를 합니다. 그 마인드헌터 드라마에서 이제 말 또박또박하고 느릿느릿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게그 희생자 중에 한국 여성이 들어가 있어요. 피해 여성 중에 그 15살짜리 여중생이 한국 혈통의 15살 무용수 아이코 9입니다. 이제 아이코 9니까 9씨겠죠? 참 안타까운 게 캠퍼가 아이코 9를 자동차로 납치한 후에 총을 차에다 두르고 차에서 내렸는데 차문이 잠깁니다. 이때 이제 아이쿠 9가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차문은 잠겼고 안에 총은 있었으니까 바로 이제 총을 딱 집었으면은 이제 아이쿠 9가 살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이쿠 9가 이제 15살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너무 어리고 무서워서 이 총을 못 집었어요. 이 총을 못 집고 잠김 차 문을 이제 스스로 열어줘서 캠퍼가 차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살인을 당하고 이제 토막을 당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여자아이라도 어려서 이런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되어 있었다면은 아이코 9가 그때 총을 집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쿠쿠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리부르 도스라는 이제 범이 나오죠. 이 사람도 분류는 연쇄 살인범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인터뷰 중에 하이힐을 선물했더니 바로 등 돌리고 자위를 하던 그 등치 큰 연쇄 살인범입니다. 약간 좀 뻔뻔한 스타일의 범인이죠. 그리고 이제 제리는 별명이 이제 패티시 킬러로 알려져 있고요. 희생자는 4명. 그리고 이제 제리 불도스는 여성 하이힐을 즐겨 신길 좋아하고 이제 브래지어와 이제 여성 속옷 입기를 즐겨 하면서 주택을 침입해서 강간을 한후 하이힐을 훔쳐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이힐에 그냥 미쳐있는 사람. 그리고 여성 4명을 살인을 했는데 여성 4명을 살인 후에 시체들을 며칠 동안 보관을 하면서 이제 시체들이랑 섹스를 하고 뭐 시체들의 옷을 입히고 이제 막 사진을 찍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훼손도 많이 하고요. 그 시체에다가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시체가 춤을 추는지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지도 이제 보려고 하는 미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내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뇌세포에는 여성용 신발이 이제 가득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감옥에서 간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끝내 그가 왜그 발에 집착을 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살인마죠. 리차드 벤자민 스펙.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은 아니고 대량살인범. 드라마에서 인터뷰를 할때 쬐깐한 새를 기르죠. 그러다가 이제 삔또가 상해가지고 새를 환풍기에다 확 집어던져서 이제 죽게 만들죠. 이 사람은 1966년 7월 13일 하룻밤 한 번의 공격으로 8명의 간호학생을 이제 죽인 대량 살인범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학생 그 기숙사에 침입을 해가지고 한 명씩 위협을 해서 끌고 나와서 이제 각각 찔러 죽이거나 목 졸라서 하룻밤에 8명을 살해하였다. 그 중에 피해자 한 명은 이제 강간을 당했다. 그 8명의 여성들이 한 방에 있을 때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다수니까 한 번에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자 했더니 나머지 여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범인을 더 흥분시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순순히 응하다가 이제 한 명씩 차례대로 다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은 그 주정을 했던 여성은 이제 한 명이 이제 침대 아래 숨어서 생존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범인도 살아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카운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존자 여성은 이제 그의 팔에 있는 문신을 기억을 합니다. 문신에는 이제 말썽을 일으키기 위해 태어났다. 이걸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일 후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스펙은 실제로도 감옥에서 이제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도 이제 12월 5일 50세 나이로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이 사망한 지 5년 후에 TV 기자가 이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하게 되는데 감옥 안에서 스펙이 다른 흑인 수감자와 마약을 복용을 하고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 비디오에서는 이 스펙이 이제 실크 팬티를 착용을 하고 그 당시 미국 감옥에서는 이제 마약도 밀수가 되고 하니까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이제 밀수를 해서 그걸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펙은 영상에서 보면 여성의 유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성의 유방을 가지고 많은 양의 코카인을 하면서 흑인 남성 수감자와 이제 구강성교하는 그 비디오 장면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이 영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살인범은 몬테 리셀. 드라마에서 인터뷰 도중에 이제 음료수를 달라고 했던 살인범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 음료수. 리셀은 이제 IQ가 120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120 정도였는데 이제 14살 어린 나이부터 여성을 강간하기 시작을 했다. 모두 이제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또는 이제 아파트 근처에서 일어났고요. 사건은 결국 19살 때 12건의 강간과 5건의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시발점은 그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그날에 첫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있는 걸 보고 헷가닥한 거죠. 그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여자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환상을 품고 이제 그 여자를 위협을 해서 이제 강간을 하는데 그 여성은 강간을 당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완화시켜 보려고 이제 그 성관계가
기분 좋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러셀에게. 그랬더니 이제 리셀은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미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를 이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핑계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은 맥도날드 연수생으로서 이제 폭행해서 살인을 하고, 세 번째 여성은 이제 익사, 강간 후 익사시켜버리고, 네 번째 여성은 이제 강간 후 이제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은 유기를 했는데, 심하게 시체를 훼손했는데 이제 100번 이상 이제 칼로 찔렀다. 1970년도에 체포돼서 이제 현재까지 감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릴진 데비어.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은 아닙니다. 그 마인드헌터 보시면은 그 마지막 시즌에서 나오죠. 그 나무 위에서 조경을 하다가 지나가는 그 이쁜 여학생을 살인한. 실제로도 살인 사건을 딱한 번밖에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다들 연쇄살인범, 대량살인범들만 나오는데 어떻게 단한 번만 살인질을 했던 살인범이 마인드헌터의 한 시리즈의 일부분을 장식을 했느냐, 어떻게 후반부를 단한 번에 살인한 사람이 후반부를 장식을 할수 있느냐. 저도 그 부분에 의외였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프로파일링 하는 이제 심리 분석관들, 그 당시 미국의 그 조사관들에게 한 획을 이제 그어준 사람입니다. 단한 번에 이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살인 사건 내용이 1979년도에 바로토 카운티의 12살인 이제 메리 프랜시스 스토너를 이제 살인합니다. 그녀의 시신을 강간한 후 이제 목줄로 와서 질식해서 살인하고, 돌덩어리로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이 사람이. 근데 심리 분석가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살인 사건은 범인의 집착에 의한 산물이다. 그래서 이제 범죄에 대한 자백을 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대럴은 몇주 동안 12살 그 메리에게 이제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릴과 이제 같이 일했던 그 남자 노동자들이 이제 하루가 끝나침 되면은 아름다운 소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이제 말을 이제 자주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분석관들이 대로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단한 번의 살인을 저질렀지만 연쇄살인범으로서의 시작이다. 단한 번의 살인이지만 이 살인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이 사람에게 다른 방법의 심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인드헌트에 나오죠. 홀든이 대럴 앞에 피 묻은 그 돌덩이 이렇게 딱 올려놓고 대럴을 심리적으로 흔들어서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도록 이끌어냅니다. 자, 수사관이 강하게 부정을 하는 이 살인범들을 흔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따지면 있겠죠. 이제 깨끗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살인범에게 신뢰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안다는 식으로 해서 압박을 줘가지고 진술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고, FBI 같이 홀든 같이 그냥 대놓고 살해 도구를 딱 꺼내놓고 그 사람이 그 살해 도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눈빛,
심리적 변화, 그 흔들림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실제로 홀든은 실제 홀든의 실제 모델인 FBI 요원 레슬러가 대를 앞에 실제로 피 묻은 돌덩어리를 올려놓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자백을 하는데 그 기술이 이제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 기술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이제 FBI에서는 아 프로파일러들의 이런 실전의 프로파일러들의 이제 실제 방법이 실전에서도 이제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이 대럴 사건이었다. 그래서 마인드 헌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BI가 확실하게 대럴은 살인을 계속할 것이다. 대럴의 첫 번째 살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의 마지막 살인은 아닐 것이다. 왜냐? 대럴의 과도기, 어려운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경찰과의 격렬한 회피. 경찰한테, 그러니까 FBI 요원이 수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찰들한테 강하게 부정을 했단 얘기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성적인 집착. 이 모든 부분이 합쳐졌을 때 그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다. 그게 지표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럴은 1995년도에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대럴은 이제 범죄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좀 옮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었지만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견해는 그게 아니었다. 1995년 5월 17일에 조지아에서 감전사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대럴진 대비에는 보통 일반 살인범이 아니라 연쇄 살인범 탄생 시작 첫 살인에서 잡힌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 헌터 오프닝 때마다 나오는 인물 데니스 린레이더 미국 연쇄 살인범의 끝판왕이죠. 모든 에피소드 시작 부분과 시작 부분에 약간의 이제 일상생활이 나타나지만 이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시즌의 마지막 장면조차도 이 사람한테 이제 초점을 맞추죠. 이제 그가 바로 잘 알려진 BTK 킬러 일명 바인드 묶고 티 토우쪼 고문하고 킬 죽인다 BTK 킬러. 이제 데니스 레이더는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가족의 가장이었으며 동시에 1974년부터 91년 사이에 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었다. 그 레이더는 이제 살해 후 시체를 본디지식으로 이제 속박을 하고 포즈를 취하게 한 다음 살인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다. 마인드헌터 시리즈에서 BTK의 중요성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니까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BTK 사건만큼은 이제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참고로 영상을 올리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즌 1이고요.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 시즌 2가 내일부터 나오죠. 시즌 2 에피소드는 FBI 요원인 홀든 포드와 빌 텐치가 이제 심리학자인 웬디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들을 이제 신문을 하고 추적을 하게 됩니다. 더워? 먼저 더워? 잠깐만 참아. 5분만 참아. 등장하는 새로운 연쇄 살인범들이 있어요. 이제 애틀란타 아동 연쇄 살인 사건 웨인 윌리엄스.
분류를 연쇄 살인범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퀘션 마크가 좀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미해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가에 대한 미스테리가 남아 있고요. 희생자는 이제 24명 이상일 것이다. 살인 방법은 교살, 질식.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애틀랜타 아동 살인 사건으로 시즌2에 큰 비중을 둘 것이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또 살인범이 나오죠. 컬트 리더 찰스 맨슨. 이 사람은 분류는 이제 살인자로 들어가고요. 이제 특성은 이제 컬트 리더. 그러니까 히피족의 리더. 그러니까 찰스 맨슨과 이제 그의 추종자들은 비틀즈의 노래 헬더 스케터라는 그런 그 노래에 나오는 이제 예언을 가지고 이제 살인을 합니다. 희생자 수는 10명이고요. 살인 날짜는 이제 1969년부터 1969년 7월부터 이제 8월 사이. 찰스 맨슨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최악의 연쇄살인범, 영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벨피트 편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어요. 이제 찰스 맨슨이랑 로버트 레이슬러랑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에피소드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찰스 맨슨 패밀리가 이제 살인을 저지른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얼마 안 있으면 또 영화로 나오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개봉 예정작인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이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레오나드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마고르비 등 아주 출연진이 쟁쟁한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이 찰스 맨슨 패밀리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영화 줄거리 나오는데요. 찰스 맨슨 추종자 4명이 1969년 8월에 영화감독 로만 폴스키의 집에 전화선을 먼저 끊어놓고 침입을 해서 폴란스키의 아내이자 배우였던 임신 8개월째였던 이제 26살의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를 포함해서 그 집안에 있던 이제 5명을 난도질해갖고 살해하는 사건이 영화 줄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 나오는 연쇄살인범은 악명 높은 뉴욕의 연쇄살인범 데이비드 버코비치, 일명 샘의 아들 또는 449경 살인자. 샘의 아들이란 얘기는 자기가 편지를 경찰한테 보내요. 샘의 아들이란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붙었고요. 분류는 연쇄 살인범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성은 고대 악마가 살인을 하라고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권총을 가지고 이제 차 안에 있는 커플들을 쏴서 죽입니다. 희생자 수는 6명. 이렇게 이제 마인드헌터 실존 인물들과 이제 실제 사건들 그리고 실제 살인범들 그리고 시즌2에서 나오는 새로 나오는 연쇄 살인범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내일 이게 공개되는 또 마인드헌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만세 더워.